제가 받을게요. 사촌 세탁소입니다. 나야 친구야. 나야 친구야? 전화 어디다 거셨어요? 야, 50년 지기 친구 목소리를 잊어버리냐? 나야 영옥이. 네가 무슨 일이야? 전화를 다 하고. 인정머리 없는 기집애. 너는 어쩜 그렇게 면회 한 번을 안 오냐? 어? 친구가 엄동설안에 빵에서 얼어 죽었는지 굶어 죽었는지 걱정도 안 되냐? 이게 아침부터 전화해서 뭐 하자는 거야? 최소한 나는 네가 한 달에 한 번은 나 보러 올 줄 알았다. 놀고 있네. 뭐 이쁘다고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가?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후회하게 될 텐데. 야, 시끄럽고 밥 잘 먹고 재소자들이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그 공짜 주사 좀 그만 좀 맞고. 바빠서 전화 오래 못한다. 야야야야야 잠깐 야야야 여보세요. 끊지마. 아, 왜 또? 보고 싶다 친구야. 난 너 하나도 안 보고 싶어. 우린 곧 보게 될 거다 친구야. 아, 기집애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이게. 아. 911번? 네! 네! 내일 추수라면서요. 아휴, 교도소 시계는 말이야. 거꾸로 매달아놔도 그냥 간대더니 드디어 김영욱이 출소 날이 다가오긴 다가왔네요. 축하해요, 911번. 김지, 고생 많았어. 아, 애썼다 정말. 어? 내가 출소 기념으로 차 한 대 뽑아줄까? 3000cc로? 전 괜찮으니까 911번이나 사회 적응 잘하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왜? 기름값이 부담돼? 내 걱정하지 말고 김지윤 걱정이나 잘해. 노후 대책 잘 세우고. 어? 알았지? 나는 돈벼락을 맞아서 돈방석에 깔고 앉아가지고 돈으로 탑을 쌓고 돈가스만 먹으면서 살 거야 나는. 어? 우리나라 공직자가 말이야, 김주인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야. 살 좀 쪄, 어? 건강하게 잘 있어. 뭐라는 거야, 이 주책바가지가. 무슨 일이야?